자, 실버TV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쇼, 오늘 청주시 청주시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꿈과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죠. 여정희 씨 올해 꿈은 어떤 꿈이 있어요? 올해 꿈은요? 네. 날씬해지는 거? 아니요, 더 날씬해지면 어떡하죠? 네, 제 노래가요. 더 네. 많은 사람들에게 네. 꿈과 희망과 건수를 줄 수 있는 노래가 되게끔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저의 노래 소망입니다. 그래요. 가수분들의 다 같은 생각입니다.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출연하는 가수분들,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요. 우리 다음 분도 소개해 주세요. 다음 분은 왠지 아버지.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찜하는 남자예요. 저와는 참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고향이고요. 안동주 씨도 고향 동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. 소개해 주세요. 네. 네. 이번 무대는요, 바로 이분입니다. 안동주 씨의 무대, 찜했어!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당신 마음 들면서 당신